반갑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소식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소식? 그저 그런 소식 먼저 들으실래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저 그런 소식은 긴머리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실 그건 채널 이전이 아니라 계정을 소유권을 넘기는 버튼이었대요. 그래서 삭제돼 버렸어? 당해버렸어. 고로시당. 좋은 소식은 원래는 본 채널을 삭제당할 뻔했는데 긴머리 채널이 삭제되었다. 다행이죠? 다행이죠? 내가 유튜브 보고 따라했단 말이야. 그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채널 이전하는 거 영상 보고 따라했는데 앞만 봐도 이상해. 그래서 내가 반대로 설정을 했는데 반대로 그거 안 했으면 나본 채널 날라갔을 뻔. 광고 때문에 끊겼다고요? 그래서 이거 구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구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중요한 부분을 딱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들을 수 암살은 긴머리가 배신당했으니 걱정 말라고 진. 그건 그저 그런 소식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면서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계정 소유주 그러니까 권한을 넘기는 작업인 거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복구팀으로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복구팀에서 확인하고 연락을 다시 준대요. 그래서 기다려보고 복구 안 되면 어쩌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복구 안 되면 어쩌겠어. 아니 지우는 거는 눈 깜짝할 텐데 복구하는 건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뭐 만약에 좀뭐 오래 걸린다 싶고 뭐 이제 나 어차피 이렇게 합병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이사 버튼이 아니었다. 사실 폭탄 자폭 버튼이었다. 그동안 긴 머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본 채널에 그냥 몽땅 때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과거 영상들은 근데 물론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글자 수좀 늘려줘요 하고 싶은 말을 차마다 할 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저기 안에 다 못해요? 핵심만 요약해서 간결하게 말하란 말이에요. 편지를 쓰려고 그래? 안 돼. 주절주절하는 거 여기 거시기에 30자인가 저기가? 그 외에 그 이력서를 넣을 때도 100자 이내, 한쪽 이내, 500자 이내 이렇게 딱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나 자신을 다 표현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한된 글자 내에서 촌철살인을 하세요. 촌철살인.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촌철살인 두번 하다가는 그냥 살인하겠어요. 봐, 깔끔한 거 얼마나 좋아요. 딱 깔끔하잖아, 문장이. 딱 깔끔하게 후벼 파잖아, 이게 딱. 아니, 주절주절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딱딱 깔끔하게 딱딱딱딱딱. 식사해, 먹어. 셀벅, 셀벅. 또 셀? 또 셀. 아직 남, 아직 남.